요구하는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홈리스 추모 주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추모 주간이라고 하면 주간 일정들이 쭉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추모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리스 행동의 사업 중에 홈리스 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야학 학생들은 평균 나이대가 50대 중반이며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 2020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야학에 1인 가구가 많은 것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학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야학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사법 이야기라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지만 만약 학생 중 누군가가 임종을 맞아도 저는 학생분들의 장례를 직접 지내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장사법상의 연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사회제도들이나 장사법이 굉장히 가족 혈연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혈연 외에 조카나 며느리, 친구,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아온 사람이라도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 뜻대로 장례와 가족 대신 장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차적으로 무용고자의 죽음과 장례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안내를 보면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가 시행되고 있고 혈연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따라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가 시행 중임에도 연고자 해석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협조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를 치러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거나 저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임에도 장사법상의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지자체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용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인의 생전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추모와 애도가 법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또 장사법 개정만큼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용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빈곤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용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려있는 병원 비용이나 시신 안치 비용, 장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곤 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 17개의 광역지자체 중 9개의 자치단체엔 공영장례 조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무용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공영장례가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사법 개정만으로 무용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애도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용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공영장례의 제도화라는 장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홈리스 추모팀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무용고로 삶을 마감하는 일을 줄이고 내 뜻대로 장례가 보편화되기 위해 장사법 개정과 입법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추쟁! 작은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동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홈리스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뭐 필요한 거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지하도에서 잠자다가도 뭐 나눠준다 이러면은 뛰쳐나와서 솔직히 받다 보면 장갑이나 양발 솔직히 쌓이는 것은 진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홈리스들은 쓸쓸한 길을 가는 중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될 몸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또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고 구세군이나 서울시에 곳곳에 아침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밥 한 그릇 먹고 오면 콧노래가 나오면서 참 기분 좋은 뜻으로 옵니다. 보고 보는 눈 씨앗이 다 따갑기 때문에 보지 않은 곳에 화장실이나 누추한 흐름한 곳에 가서 마음을 달래면서 소주 한잔 하기도 해요. 그러는 홈리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솔직히 물자를 나눠준 또 날짜 다 된 거, 날짜 임박한 거, 지난 것도 있지만은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는 300만 원을 주니 500만 원을 주니 우리 요 홈리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남의나 그런 사물 돈 없이 돈 10만 원, 20만 원도 안 주고 참 속으로는 하늘 채라고 하면서 한숨만 짓고 제대로 숨한 몸도 크게 못 쓰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하지만은 거리에 있는 사람 심정을 어느 누구도 이해한다면서 건강하라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가들이고 다진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없는 사람이 우리를 더 눈여겨보고 먹을 거 하나 던져주고 가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런 생활도 쪽방에 들어가서 살라고 쪽방을 가도 주소지가 없다고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혜택을 몰라 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거리에 내 앉아가지고 맞는 있기는 차마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쪽방에 들어갔다 해서 앉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쪽방에 들어가서라도 등이라도 따뜻하게 눕혀볼까 싶어 들어가서 살다 보면 건물주들은 우리를 보는 시야시 더 따가워요. 하다못해 관리비나 전기세 물세까지도 우리한테는 몇천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은 애롭게 쓸쓸하게 지나면서 고향을 등지고 오면서 참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러다 보면 옆에 있으면서도 솔직히 그 방을 못 들여다보는 게 한스러운지 우리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길 한번 냄새가 하도 나다 보면 이제 그때서 119나 불러가지고 문을 따보면 이미 부패 다 때가 행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누가 잡니까?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관공서도 잘 안 해요. 없는 사람 우리끼리 청소하고 지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자동에 물론 남대문 이쪽에는 물론 민간개발이 된다고 요즘에는 참 그래도 홈리스 주거팀에서 활동가들이 다 힘을 실어가지고 참 쪽방을 다시 또 공공임대주택을 또 이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자동에도 공공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진실하게 공공주택이 필요해요. 간절하게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더 이상은 어찌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 된다고 건물주들이고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서울역에 와서 이 기자에겐 한다고 해도 나는 뚜렷하게 배운 것도 있고 없고 뚜렷하게 말 두서없이 말도 잘 하지도 못해요. 하지만은 마음에 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건이들 집이라고 저건이들 마음대로 한 나무 집에 살면서 너네들이 주인이고 너네들이 왜 주민이 행사한다고 이런 소리로 좀 말해주시면 좋고 우리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저네들만 돈 많이 버리고 민간 개발해서 저네들 원대로 하고 싶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주택 지금 지구 지정을 속히 발표하라고 해도 이 나라조차도 지금 머뭇거리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 홈리스 노숙이라 뭐 좀 그렇다 하지만은 어쩌든가 편안하게 숨 한번 쉴 때가 있고 나중에 가서 편안하게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진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작은 쪽방 떠나서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한번 살 수 있었으면 의미 없겠습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퇴거시키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러한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빈곤한 상태인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과 유엔의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에 거리에서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단순히 보이지 않게만 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홈리스 상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고 빈곤을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이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왜 서울역 앞에서는 평등할 수 없나요? 홈리스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1차적 차별과 배제 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내쫓긴 서울역 노숙인들 추워도 달리 갈 곳 없어. 지금의 형벌화 조치에 대해 아주 잘 드러내는 제목인데 이 기사가 발행된 시점은 2011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홈리스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2021년 이제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저희는 12월 7일에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예산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극도의 취약계층인 홈리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태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 내내 문제가 되었던 홈리스의 기초의료 보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숙인 등 의료 지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서 노숙인 등은 지정된 의료시설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그 지정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지정병원 외에 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홈리스 분들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네, 2년간 서울시는 홈리스에 대한 기초의료보장체계 구축을 나몰라라 했고 예산 감축으로 홈리스의 적정의료보장이 되기는 더욱더 묘연해졌습니다. 이런 의료서비스 외에도 홈리스에 대한 적절하고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은 점점 더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PCR 검사 결과서나 전자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거리 홈리스의 급식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 접근성 제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부터 홈리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그간 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전근대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홈리스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화하는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는 부족한 사회 안전망과 더딘 지원체계 구축과는 대비되게 발빠르게 취해졌습니다. 오늘 정부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할 것이고 또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감염에 취약한 홈리스에 대한 필수 서비스 지원 체계와 의료 공백 종식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홈리스에 대한 존엄한 마무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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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화된 공영장례 지원 체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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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순서를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또 영광 또 아직 도착 못하셨지만 영광의 호남에 계신 분들 역시 경주 지진이 2016년 9월 경주 남서쪽에서 5.1, 5.8 규모로 두 번 발생했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자연을 모른다. 지진에 취약한 모든 설비, 특히 핵발전 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년은 탈핵진영, 탈핵운동이 어려운 시기, 지난 몇 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핵산업 세력의 기회로 돌아갔고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일반 시민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먹히는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력,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하는 걸 보면 여하튼 뭐 SMR이든 뭐든 하면서 핵산업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밀고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전선은 분명해졌습니다. 싸울 상대, 싸울 지점이 분명해졌다는 말입니다. 사방에 핵발전 추진 옹호 세력이 널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버거운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2년 탈핵 대선연대 대선까지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거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 그 이후에 계속해야 할 탈핵운동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계기, 모멘텀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체의 힘은 언제나 그렇듯 굉장히 미약합니다. 힘이 있다면 결국 시민에게 있을 겁니다.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탈핵의 당위성, 대안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우리가 잘 만들고 잘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치권에도 자연스러운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핵발전이 많은 안전신화 속에서 부흥해 왔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핵발전 안전신화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동남권의 많은 단층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층은 활성단층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산업계에 또 이제 제도권의 공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전신화들이 2016년도에 경주의 지진과 2017년도에 포항의 지진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안전신화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원전은 0.2의 내진 설계로 되어 있다. 이 0.2의 내진 설계를 지진 규모로 한 사람은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새로운 안전신화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지진은 5.8이다. 6 이상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새로운 안전신화를 구축해왔죠. 그런데 이러한 안전신화들이
거짓이라는 것들이 많은 어떤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단편적인 애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신고리로콕이 소송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지만 법정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경주에 5.8의 지진이 났을 때 인근 울산의 관측소에서 지방가속도 0.4G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핵산업계가 이야기하는 0.2진을 훨씬 넘어서는 에너지가 측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간단히 무시가 되었죠.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항의 지진이 5.2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의 4분의 1에 불과한 지진입니다. 근데 포항에서는 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기초가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1,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많은 필로티 건물들의 기초가 붕괴되었던 사진들을 온 국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경주의 4분의 1에 불과한 지진이었지만 포항의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훨씬 강한 지진 충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산업계가 이야기하는 지방 가속도와 내진 성능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진이라도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큰 지진이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잘못된 갓을 위해서 안전신화를 계속 구축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또한 어제 제주도의 지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경주에서 탈핵활동과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선에서 비록 많이 미흡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탈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탈핵이 하나의 담론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새롭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의제들을 이야기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탈핵을 앞당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이 확실한 탈핵 국가를 선언하는 그러한 대선을 되기로 바랬는데 저희들 논의석에서 제가 제출한 구호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든 간에 앞으로 있을 5년은 단순한 탈핵 선포를 넘어서 확실한 탈핵 국가로 가는 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의 필연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저는 긍정하는 편입니다. 이 탈핵이라는 의제는 수년간 역사를 통해서 확대되어 왔고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탈핵 정권이 들었으면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신원전 정권이 들었으면 그 속도가 좀 더 더딜 수 있겠지만 탈핵의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방향이고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내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제출하는 대선 의제는 3개월짜리 대선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한 5년간 우리가 그려갈 방향성을 우리는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핵당, 탈핵당, 탈핵이라는 슬로건으로 광화문광장을 행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그 두 대선 후보는 그때 광화문광장의 촛불 행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탈핵, 탈원전 용어가 정부용어로 채택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불안전하고 정의롭지 못한 핵발전을 국민과 경제의 이름으로 다시 폐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그늘진 단계는 뭐니뭐니 해도 24기 아니 26기 핵발전세겠지요. 탈핵을 탈하려는 정치, 정치도 유쾌하지도 안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합시다.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진정 원한다면 탈핵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즐겁고 유쾌한 대선이 되겠죠요. 이상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에도 그렇고 지구에도 지금 탈핵 정책 그리고 요구안이 다 붙어 있는데요.
대선 시기에 정당과 후보들에게 탈핵 법제화 그리고 고충이 핵폐기물 정책에 올바른 수립을 할 것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 방안으로서 핵발전 정책이 되는 것, 확대되는 것을 정확히 규제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탈핵의 필요성을 좀 알리고 그 어디에도 핵발전이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내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연이나 토론회 혹은 영화 상영회 등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역시나 탈핵이 여전히 필요한 사회임을 그리고 탈핵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들을 좀 알리고 우리 핵발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생명들의 목소리를 알려내는 활동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전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불평등 끝장내과 같은 우리 시민사회와 또 연대해서 함께 대선 시기를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힘찬 활동들이 될 수 있게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쉬시면서 약간 미치는 미치를 봐주세요. 너무 빨리 찍으시고 잠깐만. 지금 뭐 그 뒤에 스티커 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다 캠페인이 되시니까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살짝 빼셔서. 2022 탈핵 대선 연대 출범 선언문. 위험한 핵발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핵을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2022 탈핵 대선 연대를 출범한다. 2022 탈핵 대선 연대는 차기 정부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국정 운영의 기틀로서 조기 탈핵을 약속하고 제도화하도록 견인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 국정 운영 향방을 가늠하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탈핵을 성큼 진전시켜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핵발전의 참사, 지워지지 않는 참극을 목도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현장과 주변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고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 참극은 우리에게 탈핵만이 핵발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2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고장을 수백 번 반복한 채 불안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피해와 희생을 전제로 가동되는 핵발전은 정의롭지 못하다. 핵발전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 피해와 확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뿐이다. 매일 쏟아지는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핵발전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탈핵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탈핵의 정책 방향은 희미해지고 있다. 기후를 빌미 삼아 핵발전을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에 비웃는 듯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하게 핵발전을 멈추고 있다. 기후위기의 극심함과 빈번해진 이상기후가 핵발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감축의 수단이기는커녕 기후위기의 위태로운 발전임을
보란 듯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을 중단할 탈핵 로드맵을 약속하라.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소형 모듈 원자로 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과 설계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탈핵을 법으로 명문하라. 위험의 수출, 핵발전소 수출 역시 중단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 폐기물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자원이 아니다.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핵산업진흥부서가 아니라 독립적 행정기구에서 부준이 핵 폐기물을 처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한다. 핵발전 안전규제와 방사성 물질 배출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영향평가를 마련하고 다소기로 밀집된 핵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영향과 피해는 심각하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소 거주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인접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세계와 우리의 바다가 심각한 방사성 오염 위기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는 후한 무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처리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2020년 탈핵 대선 연대는 국민들이 핵발전을 좋다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원하는 지역과 유권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 대선 정부, 정치권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옹호하고 핵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후보인지, 철 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더 나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핵발전을 용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기만이다. 10년 전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분명히 목격했고 2016년에서 17년 핵발전소가 인접한 경주 포항 지역의 지진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2020년 탈핵 대선 연대는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대선 후보와 후보들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드립니다. 2021년 12월 15일 2022 탈핵 대선 연대.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